데일리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네요. 뇌성장부터 치매 예방까지 이거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한강에서 잠퍼자기 대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수면 시간이 짧은 나라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 좋은 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처음 열린 대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면장애는 전 국민의 10%가 경험한 굉장히 흔한 증상이다. 세세하게 나누면 크게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것과 자주 깨는 것, 그리고 중간에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 자는 동안 충분한 산소 공급을 못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건 인면장애라 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30분 이상 몸을 뒤척이고 잠들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조기각성장애, 그리고 잠에 들긴 하지만 푹 잠들지 못하고 자꾸 깨는 수면유지장애, 그리고 자는 동안에 충분히 산소를 얻지 못한 수면무호흡증이 이 수면장애에 해당합니다. 이런 수면장애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면은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잠을 충분하게 자야 뇌의 전두엽으로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된다. 특히 하루 20시간을 수면하는 신생아들은 이 시기에 뇌의 무게가 급증하면서 뇌세포 간의 시냅스 회로 발달을 이룬다. 그래서 그러나 너무 많이 자면 또 그것도 병이 되죠. 수면이 불량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짜증을 많이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학습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영유아 시기의 숙면은 건강한 뇌 발달의 첫 번째 조건이다. 성인들에게는 숙면은 뇌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다가 밤을 새웠더니 머리가 멍하고 안개에 쌓인 것처럼 머리가 막지 못해 시험을 망친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푹 자고 나야 하루 동안 습득한 정보들이 머릿속에 정리돼 저장되므로 다시 그 기억하기에 쉬워진다. 또 숙면을 취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기분상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서 공급받고 노폐물을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뇌세포만 그 과정이 다르다. 뇌에는 림프관이 없는데 그럼 과연 노폐물을 어떻게 배출하는가 많은 과학자들에게 숙제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쥐의 뇌를 영상으로 촬영한 결과 수면 중에 뇌혈관을 타고 뇌척수액이 들어와서 뇌의 노폐물을 씻어 청소한다는 걸 확인됐다. 그러니까 수면이 그런 걸 청소하는 기관도 하나 보죠. 비록 쥐였지만. 그래서 이때 배출되는 베타아밀로이드란 물질이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물질이다. 이처럼 숙면을 잘 취하는 것만으로도 뇌 발달은 물론 치매 예방까지 뇌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더 이상 수면 시간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문화에서 오히려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건강 코멘트로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수면을 충분히 자면은 살이 빠진다고 그래요. 다이어트도 좋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성인들은 6시간에서 7, 8시간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노인들이 되면 한 5시간 정도 자죠. 개인적으로는 고단할 때는 이렇게 일하다가 잠깐 쪽잠을 자주 자게 자는 편인데요. 한 잠깐 30분 수면했는데도 한 5시간 자고 난 것처럼 피곤이 풀리고 몸이 가뿐한 거 보면은 수면의 질이 좋았다고 보는 거죠. 모든 피곤을 풀어주는 것을 쪽잠이 모든 피곤을 풀어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과로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는 잠깐 잠이 오면 그냥 자고 깨면 또 일하고 나는 수면을 해요. 잠이 안 올 때는 부티가 자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또 졸리면 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졸리면 또 쪽잠도 자고 수면은 참 이렇게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잠이 오면 가서 자고 또 일부러 잠이 안 오는 걸 갖다가 우리처럼 뭐 출근할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졸릴 때 가서 자고 또 잠이 안 오면 또 일하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데일리한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 뇌성장부터 치매 예방까지 이거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나의 건강 코멘트에 대해서 해봤습니다.